아그들아, 허리 아파서 뭣도 허도 못하면서 또 지저분한 꼴을 못본게 요라고 있다. 거무지를 지킬 수 있는가 몰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비나 오지 마니 좋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적개밭이랑 고추밭이랑 비가 온게 베리진단 게 지방. 베리지 전부가 시려지고 퍼지고 그냥 구설했어. 막 그놈을 일어 세우고 말뚝을 박고 막 그래서. 아이고 말도 마라. 아이고 이놈은 농사 아주 징그러워 징그러워. 그래도 뭐이든 해주고자 한 도둑이 팔남매나 된게 자꾸 또 허재. 근데 늙었다고 시비 뱀가 파리들이 막 달라든다. 아, 니가 지금 무엇이냐고 자꾸 달라들어서 빨아먹으려고 니 나를 무시한 거지. 나를 무시한 거요. 요놈 파리가. 아이고 참. 날마동 파리 쫓아가면서 상추야, 멋이야 좋게 해놨다. 버셔지기 전에 와서 갖다 먹으라고. 속이 상해, 참말로. 해놔도 얼른 와서 갖고 가도 안 오고, 갖고 가거라, 갖고 가거라 해도 안 오고, 그런 게로 속이 상해. 이 어느 거 좋은 거 와서 갖다가 먹으면 하지만은, 이거 내야, 편하네. 먹으면 그냥 절로 넘어가겠는데, 왜안 오냐, 언제 나올란가. 비오네 또 비야. 하나님 아버지 피로에 피웠답니다. 아그들아, 87에 살아온 니네 인생 돌아보면 궂은빛 속을 헤쳐온 것만이다. 그래도 해바라기야 됐기 우리 팔남매 보고 살았니라. 어따 초록이 무성한 게 보기는 쉬운데 살기는 찜통 속마이다. 날 꿉꿉어 때는 뭐다 몸들 더 챙겨라잉. 어메는 장마통에 밭이 어찌게 생겼는가 잠깐 둘러보려고 나선 잠이다. 어메 여봐라. 비와싸 함께 오나 가나 손댈 거이 천지다. 아이고 이런 풀이 막 지들하고 있으면 꼴을 못 봐. 내가 아주 후구자서 못 살겠어. 이런 게 자꾸 후구잡다고 꼴을 못 봐. 요라고 오지랖이 12폭 치매만이나 널른 게 사서 고생이지. 시지발라 물짝에 와서 그 안에도 살기 성가진 사람이. 저 장수 집으로 갔는데 15살에 시집 갔지. 제국시대 큰애기 모집이 나온다고 해서 일본으로 큰애기 모집을 한디야. 그게 우리 어머니가 딸꼴못 본다고 15살에 시집을 보내버렸어. 나를. 시집살이었겠네. 또 시험에 없는 데로 여왔는데 오메 홀시아버지 계시제 살림은 아무것도 없제 죽겄더라. 신경쓰도 몸살나고 골병이 들었습니다. 7살부터도 나무 오고 숲에다가 밥해주고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산다고
돈벌로 댕기고 장사한다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또 두드려 맞아가면서 복도 복도 다같이 없는 사람 또 있었거나 부모 복을 못 탔는데 서방 복도 없이 살았다. 그냥 하나면 이제 내가 막 망할 길이지. 배고피 사람 볶은 게 그저 앙알기름 막 투드르대. 아, 저 산에 너무를 캐러 못 가게. 왜요? 채찍고 오시려고 나를. 그러니 내가 살고서 동지 첫 달에도 가서 그 똥장으로 미야 돈을 미니 벌어갖고 와서 살아. 그런 예로 애 먹었어. 그 나게기 싫은 나게기가 싫어서 죽어. 나만 찌고 입고 자서 죽어버려. 그러니 그 뭐 가면은 이틀 저녁만 자면 쫓아와. 아이고 말도 마라 말도 마. 동네 마실도 못 나가게 하고 뽑아대니 사람 못 살 일이지. 산아 산아 이 산중 산아 날 좀 인가이 돌려라. 산아 산아 이 산중 첩첩 산중이를 와서 산에서 나를 울린다고 아주 나를 이날 팽상 울려. 눈물 나는 세월 자석이 팔남매라 오도 가도 못 오고 70년을 살았다. 한평생이 뜬구름마이로 올라가 버렸어. 여자로 사는 것이 그 뭐 사는 것이 같아. 여자로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야. 아주 종놀이마고 살아. 인자 갈 때라고는 저 한 군데 뵙긴디 그때나 잔 곱게 감은 쓰겄다. 아야, 뭐이든지 묻고도 남고 쓰고도 남는 좋은 시상이 왔는데 밥 먹기가 귀찮아서 어쩌겠구나. 어쩌든지 너희들은 밥 잘 먹으라 와. 전에 못 이긴 것을 생각하면 어메가 시방도 원이 된다. 말도 마라 한게 거지 새끼들 매를 키웠어. 뭐 묵 것도 없고 그때는 옷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튼 내가 미영배 삼배 나갔고 그놈으로 그냥 이렇게 짝도끼리서 옷을 한 가지도 캐 입은 게 옷도 입고 벗고는 못 입어. 말도 말아 아주 상 거 생각만 아주 지긋지긋해. 그 한한 끈이를 어찌게 채웠는고 싶은데 너그 팔남매가 다 제적은 밥그릇은 타고 났는가 비더라. 다 저가 그냥 같이도 빌라 안 해놓고 그래서도 지우가 나갔고 다 자수성가해서 살아. 지우가 벌써 지우가 살아. 비단지고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키울 때는 야달이나 댄게 힘들었는데 인자는 엄에 생각한 놈이 여럿이라 오진꼴 본다. 저라고 칠순도 그을게 차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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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큰아들 유영은이, 유광인이, 유정인이, 그자들, 요막띠, 유희철이. 요 사진마이로 시방도 못다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내 아들 둘째가 어디로 가버렸었거나. 칠순에, 날 칠순에. 있어서
나 칠순에 있었는 그런 게 요 사진 있지. 근데 그 뒤에 죽었어. 이거 우리 새끼가 이 새끼가 좋은 새끼가 없는데 이렇게 가버렸어. 어메가 복이 많았으면 요런 속 아픈 꼴 안 보고 살았을 거인데 복이 없은께 내 아들을 놓쳐 버렸다. 술이나 먹자. 열통 나서 술이나 먹자. 전에 애기 있을 적에 아들만 들어서면 요거이 그렇게 땡기더니 내 아들 빈자리를 열로 달래고 산다. 이것만 들어가면은 먹고 나면은 이것저것 만사가 해결이고 안 먹으면 또 이놈 밑 생각이 나고 이제 할 수 없어. 뭐해야 돼. 한 번 떠난 자석은 다시 안 올 거이라. 이러고 살다가 못 있는 어메가 찾아가야지. 아이고 매 아그들아. 집도 어메마이로 오래되어 놓게 썩음썩음해진다. 배기 싫은 게 단속자 널란다. 아이, 가만히 놀면 안 돼. 막 무시라도 해야 하고, 꼼짝질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은 몸띠도 농파이가 되고, 옷도. 이게 뭘 해야 돼. 잡생각만 낳자말로. 그러면 안 돼, 그게. 자꾸 무슨 해야지. 놈들은 집안에 남자가 요런 것도 하지만은 네가 부지는 뭐대? 근게 항상 내가 다 했지. 뭐 못하는 거 없어. 나 저 소물고 챙기질이나 못할까? 다 못한 거 없어. 남 가서 남도 산에 가서 남도 잘하지. 산에 가서 풀도 잘 비지. 밭에 가서 밭도 잘 매지, 삐치줄도 잘하지. 물잔 시대에 해필 여자로 나서 그러지. 어메도 배하시면 아주 똑소리 났을 거이다. 왜 글을 못 배우고 있을까? 요, 물어봐. 선생님 봐봐. 나 좀 찾아봐. 예. 이 낯이 이렇게 생겼잖아. 예. 낯이. 예. 이 깔비 낯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낯 놓고 기억자도 몰랐단 게, 내가 학교 문학도 안 가본 게. 내 이름이 났으니까 너 이름을 못 써, 또. 내 이름 쓴 게, 바보라고. 예. 응?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내 이름 게 아니야? 강복덕? 내 이름이라도 그냥 쓴 게 너무 추접스럽든 안 했지. 시방은 좋은 시상이라 뭐든지 돈 있으면 된다더라마는 그래도 내 할 일은 내가 해버려 돼야써. 그래야 구차스럽들 안 해. 아, 뭐 차려고 그렇게 한 군데서만 해? 뭘 그렇게 샀어? 잘해요. 기술도 좋게 잘해요. 강복 그 할머니가 술도 받아오면 술도 날라먹고 뭐 또 아들들 사오면 다 갈라먹고 나눠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이런 유재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래저래 사는 거이 뭐다 너의 덕이여야. 혼자는 못 산 거요.
속출로는 못 산 거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쩌든지 덕 있어야 쓴다. 가진 거이 적어도 베풀고 더 적어도 나누고 그래라잉. 근데 막 불러서 막 오래 먹을 것만 있으면 오래 막 여기 집가신 게 가만 막 오래 아. 오래하고 만비죠.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저 할망은 두고 못 견딘다 그래. 요리 앉아서 같이 잡숴야지. 올라 앉아보러. 요라고 묵음서 자석 자랑 해감서 그런 재미로 산다. 새끼들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아. 하루하루 삼서 새끼들 보면 요놈 보면 예쁘고 저놈도 봐도 예쁘고 든든하고. 아유 형님 팔남매지? 팔남매인데 하나 죽었지 않니? 아 그래도 칠남매. 나는 팔남매라. 나는 팔남매 딸 하나예요. 그도 여는 딸을 두 개 낳아서 호강이라 호강. 호강 좋아하니. 딸이 난 두 개라도 두 개 낳으려고 해도 못 낳아서 하나밖에 못 낳았어. 하나. 그래도 그놈 하나가 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여매는 자꾸 없는 놈이 걸린다. 저라고 있는 놈을 감사하고 살아야 한대. 형님은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새끼만 생각해서 그저 건강하고 재밌게 잘 살아요. 그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아무 못 써. 근 소리 하면 못 써. 기분 좋게 살아요. 이? 그 생각하지 마. 저...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여. 우리 집 죽어보면 끝난 게 살아서 부지리 먹고 부지리 술 한 대라도 먹고 그리고 재밌게 삽시다. 이? 아, 건배합시다. 건배. 그려. 울어본들 소양 없더라. 많이 웃고 웃음 끝에 복이 오면 그놈이라도 다 놓아주고 갈란다. 수려한 순순이 잘 넘어가는 술 안 먹이지만 노래 기차게 잘해보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꼴짜는 사람도 노래는 기차게 부려. 이내야 내 모양이 찾고서 탄식에도 어메는 혼자 있어도 열하고 즐겁게 산다. 너희들도 어쩌든지 행복해라 와. 보고 이 어메 행복이다. 팔남매 모두 우리 새끼들 잘 있는가? 이 엄마 강복대이가 아주 팔남매 새끼 남편 고상 살아나가는 시간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내놨더니 이제 뭐 다 그대로 산 게 행복해. 우리 큰아들은 어쨌든지 동상들한테 잘해서 좋게 잘 살 수 있게 살기를 바란다. 날 걱정은 말고 늘 하자더니 잘 있어. 건강하게 잘 지라고. 엄마 말 명심해.